나스닥 지수가 현재 13,437포인트 지나고 있는데요. 0.4% 하락한 모습입니다. 지금 5분봉상으로도 양봉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많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인 540만보다 하회한 498만으로 집계가 됐으니까요. 이 부분 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현재까지 시세 확인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옐런 재무장관의 그 포인트를 짚고 가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부터 먼저 읽으면서 좀 얘기를 드릴 텐데 네. 자, 일단은 화면 한번 보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네. 지금 나스닥 60분봉이에요, 여러분들. 60분봉. 아, 60분봉으로. 네, 오늘 지금 이 저점 이탈 나오면은 오늘 네. 추가 하락이 좀 예상이 되는데 아. 네, 전일 어떻게 보면은 옐런 이 발언 이후 네. 급락이 나왔어요. 네, 옐런이 네.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리가 다소 인상돼야 할지도 모른다고. 금리 인상 발언이죠. 네, 그렇죠. 금리 인상 발언. 여러분들 근데 옐런이 누군지부터 좀 파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옐런이 누군지부터. 자, 여러분들 옐런이라는 인물은요. 그 지금 현재 뭐죠? 직위가? 지금 재무장관으로 재무장관이시죠? 재무부 장관이죠. 네. 현재 있습니다. 현 미국 재무부 장관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옐런이요 재무부 장관 전에 뭐였죠? FOMC 의장이었죠, 여러분들. FOMC 의장이었습니다. 지금 옐런이 발언이 나오는 이 이유가 뭐냐면은. 시장에 대한 경제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발언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옐런의 성향이 먼저 뭔지를 좀 더 파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옐런이 FOMC 전 의장일 때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은 굉장히 비둘기파였어요. 비둘기파. 성향이. 비둘기파. 네, 비둘기파. 자, 비둘기파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돈을 더 풀자는 의미가 굉장히 강한 기조를 가진 성향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파월하고 좀 비슷하겠죠. 파월이 부양은 계속 돼야 된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네. 그거랑 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근데 옐런이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이 내용이 나왔어요. 자,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좀 시기상 빨리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내용 한번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네. 자, 옐런이 여러분들이 꼭 인지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자, 비둘기파 성향이라는 거는 원래 금리 인상을 주장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되게 이례적이라고 말.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 금리 인상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돈 푸는 걸 줄인다는 의미겠죠. 맞습니다.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옐런이 비둘기파인데 금리 인상 발언을 했다는 건 그만큼 긴축 정책에 대한 가능성이 엄청 시사된다라는 표현이랑 맞물리는 거예요. 조금 더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네, 정확히 표현하면 그게 맞는 거죠. 자, 여러분들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서. 자, 누구도 아니에요. 대통령도 아니고 전 연준 의장이 그것도 비둘기 성향, 돈을 풀자는 강한 사람이 돈 푸는 걸 줄이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시장이 그럼 파월이 멘트 던지기 전에 어떻게 보면 FOMC 전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시기가 더 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에 즉각 반영된 거예요. 상황이.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위험한 발언을 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굉장히 이례적인 발언이죠. 제가 이제 보자마자 느낄 정도니까. 옐런이? 갑자기 난데없는 상황이 돌출이 된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혹시 예상하실 수 있나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은 원래는 이제 옐런 의장이면은 이게 여기서부터는 좀 주관성이 들어갑니다. 제 평가가. 사실 이제 FOMC 의장이 대놓고 이런 가능성을 시사하기엔 좀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조심스럽죠. 굉장히 조심스럽죠. 네. 파월도 그걸 느끼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옐런이 말하면은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큰 조정을 줬지만은 하루치는 어떻게 보면은 파월이 말하는 것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임팩트가 낫지 않을까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현재는 지금 재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돈 푸는 거를 줄인다는 의미가 시장을 왜 내릴까 이거를 먼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돈 푸는 걸 줄이는 게 왜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이 왜 긴축에 대한 발언이 시장의 조정을 불러일으킨 걸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일전에 이 얘기를 했어요. 잠깐만 화면만 돌려볼게요. 죄송합니다. 그 실질금리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이게 왜냐면 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금리. 아, 명목금리와 실질금리 말씀해 주시는 네, 건가요? 다시 한번 더 조금 이해를 시켜줘요. 지금 네. 단편적으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이요 단편적으로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 자 여러분들 지금 보이실 거예요. 명목금리, 물가의 상승률, 실질금리. 네. 지금 여러분들 물가는 돈 풀면 풀수록 올라갈 수 있는 게 사회 현상이죠. 너무 당연한 이치예요. 돈은 지금 막 몇천조를 풀고 있는데 미국에서. 근데 명목금리는 상승률이 물가 상승보다 대비가 적다면은 10년물 국채 금리를 뜻합니다. 지금 최근에 또 10년물 국채 안정화가 들어갔었죠. 그리고 최근 기조가요. 이제 제로 0.5까지 떨어졌었어요. 원래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가진 화폐에 대한 가치는요 마이너스 구간이다라고 제가 평가를 했었습니다. 아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구간이기 때문에 증시가 우상향을 갈 수 있는 조건이다. 왜냐하면 돈의 흐름이 위험자산 쪽으로 쏠리게끔 돼 있으니까. 위험자산 쪽으로 쏠리게끔 돼 있습니다. 네. 부동산, 비트코인, 주식에 대한 버블 형태를 일으킬 수 있었던 요소는 오히려 실제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일 때 그 조건을 충족한다라고 평가하신 게 맞아요. 아, 네. 이게 언제부터 마이너스 구간에 돌입을 했냐면은 작년 코로나 이후 때부터예요. 아 코로나 이후 때부터. 네, 국채를 발행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연준이 국채를 사들이기 시작할 때부터 네. 돈을 뿌려 넣으니까. 그럼 물가는 계속적으로 오르게 돼 있고 네. 실질금리는 계속 마이너스 구간에 있었던 거예요. 아. 제가 그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여기 나온지 서울경제 나온지 6개월인데. 6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건 증시는 신고점을 갱신을 계속할 것입니다 라고 계속 설명을 했던 게 네. 근본적인 원인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지금 시장에 대한 환경 조건 때문이에요. 아... 어닝 시즌에 기업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네. 기업 실적 발표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크게 의미가 없었던 이유는 기업 실적에 대한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양책으로 돈을 어떻게 더 뿌려넣냐에 따라 시장에 대한 자금이 들어가냐 마냐에 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굉장히 집중할 요소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야. 네. 왜 달라질까? 이제 부양을 중단할 만한 출구 전략을 모색한다면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채권에 대한 수요도가 줄어들겠죠. 아,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국가에 대한 채권을 사고 있는 건 미국의 국가 채권을 사고 있는 거는 FOMC 중앙은행인데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 자체가 이 어쨌든 채권 매입부터 줄이겠다는 뜻이에요. 네. 예. 네. 금리 인상 바로 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채권 매입을 줄이겠다는 뜻인데 그럼 수요가 줄어든다면 어떻게 됐어요? 채권 가격이 내려가겠죠. 네. 공급은 그대로인데 그러면은. 명목금리라는 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아... 반대로. 네. 그러면은 실질금리가 회복 국면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 이게 커지니까. 네네. 상황이. 그러면은 실질금리가 회복으로 들어간다는 건 그간 위험자산에 있었던 증시, 부동산에 있던 자금이 빠지는 현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 굉장히 간단하죠. 네. 이렇게 설명하기 굉장히 간단할 겁니다. 실질 금리가 그 발언 하나로 이제 책 명목 금리가 오를 수 있는 조건인가 하고서 일단 자금을 빼는 거예요. 그 발언 하나가. 그럼 실제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출구 전략이라는 건 증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1차원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증시 이제 출구 전략을 한다는 건 회왕님 굉장히 고용 지표라든가 경제 회복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 증시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은 엄청난 예외예요. 부양으로 끌어올린 시장에서 부양이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정세가 올 수 있는 거죠. 시장의 상황이. 시장에 그러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겠네요. 그죠. 출구 전략이라는 거는 시장의 긍정적인 효과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증시가 더 올라가길 바라고 이런 거를 원하면은 연준과 미 정부에서 돈을 계속해서 푸시를 해줘야 돼요. 풀면서. 그럼 어쩔 수 없이 올라가요. 근데 연준하고 정부가 증시를 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미국이라는 경제 구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네. 대내외적으로 그런 경제에 대한 유동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지 증시가 오르고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고용이라든가 실업이라든가 이것보다 관심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증시는 이미 많이 오를 만큼 올랐고 사실. 오히려 바이든 입장에서는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연준은. 자, 근데 이제 이러한 상황이 진전되기 때문에 긴축이라는 정책, 출구 전략이라는 정책은요. 증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이 발언 하나만으로도 어떤 증시가 떨어졌던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대한 늦게 그거 테이퍼링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늦게 할수록 좋은 거죠. 아... 만약에 예시로 들면요. 파월 의장이 고용지표 발표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시장을 한 번 더 누르는 상황이 있잖아요. 네. 지난번처럼. 오히려 지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라는 얘기가 나온다면은 증시는 우상향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떤 시장에 대한 가능성만 보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실질금리에 대한 변동으로 증시가 내려오는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가능성이 뭐냐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출구 전략을 진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 그렇죠.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서울경제 이제에서 이런 해외선물 얘기할 때 외신 평가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데가 캐나다였죠. 아, 맞습니다. 캐나다. 근데 지금 그 다음이 누구냐면 영국이에요. 영국. 영란은행. 영란은행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혹시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언제 시작을 하냐 이걸 타이밍을 조정을 잡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언제 하냐 언제 하냐 언제 하냐. 근데 만약에 이번 달에 파월이 지금은 아니야 라고 완전히 완강하게 부인을 해버린다면 증시는 다시 우상향 갈 수 있겠죠. 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올해 조만간 큰 조정이 한번 올 수 있겠다. 아, 올해. 왜냐하면 테이퍼링에 대한 발언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아, 꽤 여러 번 그런 이슈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조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단 빠르게 나올 수 있겠네요. 근데 예상보다 최근 빠르게 나올 수 있어요. 제가 가장 이른 시기는 6월. 아, 6월 예상. 6월에 대한 어떤 발표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발언이죠. 아, 발언을 먼저 네. 하고. 어차피 발언을 하면 시장 반영이 즉각 이루어진다고 평가하는데 네. 자,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지금 얘기가 나오냐 이게 좀 팩트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5월? 5월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해야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 저는 일단은요. 일전에 그 어떻게 보면 12년도였죠. 2012년도. 2012년도, 3년도 때 그게 있었어요. 그 버냉키 사건이 있었죠. 아우. 전 연준 의장이 이제 테이퍼링, 채권 매입을 축소하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채권 매입, 부양을 중단하는 발언을 쉽게 꺼내자마자 달러가 초강세가 뛰어버리고 증시가 한 번에 눌리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당위성으로. 아, 그런 상황이 또 오면 절대 안 될 텐데 그쵸? 말이죠. 그럼 이제 파월 의장은요. 네. 그 경험이 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봐왔고. 자기의 발언 하나가 얼마나 네.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주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상황 내에서 과연 이거에 대한 발언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가만히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옐런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의미심장한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조만간 긴축을 할 수 있다라고서 판단을 들어요. 왜냐? 네, 그렇죠. 옐런 위에가 누구예요? 바이든이잖아요. 네. 대통령인데.
자기 직접 이제 상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네. 이제 장관이니까. 근데 바이든도 돈을 풀자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파월도 의지가 강한 사람이 근데 난데없는 옐런이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을 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만간 할 가능성에 대한 재료를 먼저 던져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죠? 의도성을 갖고 언급한 그죠? 발언인 거죠.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조만간 증시의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겠다. 이제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제는. 아. 사실 저희가요 여러분들 미증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미증시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서. 자, 여러분들 네. 사실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제가 현실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자, 코로나 19 이후에 이제 증시에 대한 변화예요. 이게. 아. 자,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이게 코로나죠. 네. 코로나 임팩트 그리고 증시 상승이 이끌어왔었죠. 엄청나네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미증시를 보는 분들이 딱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요. 이제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주식에 대한 매입 찬스 조건을 누리기엔 시장 환경 조건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금리 인상 발언까지 옐런 입에서 나올 정도면 조만간 연준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요. 주식을 할 때 이런 장이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런 장이죠. 와, 이거 쉬지 않고 올라가는. 맞죠? 너무 좋은데요. 네, 너무 좋죠. 왜냐면 이때는요. 어떠한 종목도 쉽게 올라가요. 근데 이게 경제 지표라든가 시장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요건이 굉장히 충족이 돼서가 아니라 단순히 자금이 흘러 들어오는 그런 스타트업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네. 근데 이 기조를요. 저희가 1년 이상 이끌었단 말이죠. 아, 맞습니다. 돈만 그냥 냅다 불어붙는 이 1년 이상에 대한 조건을 굉장히 부여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멈춘다? 그러면 하락할 일만 남았나? 아니요. 하락은 아니죠. 하락이라고 표현은 안 되고 추가적인 어떤 이전과 같은 상승은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기대하기가 어렵다. 어렵다. 여러분들 제가요 사실 이제 저희 어머님 아버님들 주식하는 거 보면요. 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현실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요. 주식을 한번 지고 안 놔요. 아, 계속 갖고 가시는 건가요? 네.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시든. 아, 조금. 근데요. 만약에 네. 이러한 부양 정책이 펼쳐졌을 때 네.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는 주식을 갖고 쥐어버리면은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오히려. 네. 그죠? 근데 지금 단가에서 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이거를 쥐고 만약에 계속적으로 버티신다면은 저는 오히려 진짜 안 좋은 조건에 휩싸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들어요. 아,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사실 주식을 진입하면 안 되죠.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는 만큼. 시장 상황을 보시고 또 넣었다가 빠질 수 있는 그런 성향이 되어야 된다. 실제로 주변에 보면은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님 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네. 작년 중순에 진입해갖고 아직까지 버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익이 어마어마해요. 그게 끈기가 있는 거죠. 네. 딱 이제. 근데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지금 이제 추가적인 진입은 저는 오히려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제는. 추가적인 진입은 조금 지양하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죠. 왜냐면은 시장의 환경이 그렇게 서포터가 되지 않으면요. 증시에 대한 아무리 실적이라든가 어떤 평가가 좋게 나오거나 아니면 이슈거리가 발생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글로벌 증시를 다루는데 코스피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차피 글로벌 증시가 좀 넉다운이 되고 그죠? 탑다운에 대한 좀 느낌이 굉장히 강해지면은 코스피 시장 자체도 못 살아나요. 왜 그러냐면은 자 미증시 미국에 대한 금리 기조는 지금 0%잖아요. 그죠? 0에서 0.25%잖아요. 그죠? 네. 근데 한국에 대한 금리는요 0.5%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뭐냐면은 외인 자금이 흘러들어오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란 말이에요. 수급이 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미증시를 따라간다는 표현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로 2018년에는 미국의 금리는 막 2%까지 치솟았는데 한국 금리는 1.5% 막 이렇게 맴돌았어요. 금리 역전 현상이 펼쳐진 거죠. 증시가 계속적으로 오르는데도 한국 증시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자금이 못 들어오니까 그만큼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는 거죠, 상황이. 제가 2018년도에 이거 방송하면서도 얘기했는데, 근데 지금은요,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으로만 따진다면은 이 금리에 대한 궤도는 23년도까지는 변화가 없을 것이고, 미 증시에 대한 움직임 진폭으로 코스피가 움직이는 건 당분간 1, 2년은 지속한다는 게 전제가 깔린 상태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건 먼저 인지를 해야 돼요. 근데 미국이 먼저 긴축에 대한 정책을 시도한다는 거는 실질 금리에 대한 상승 효과를 일으키는 거고, 그럼 증시에 대한 자금 빠지는 거고, 더 이상 어떻게 보면은 이런 우리가 작년에 맛보았던 초강세에 대한 증시 현상 자체는 네. 기대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조건이 이 시장 내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식을 새로 진입해서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존버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시청자분께서. 과연 존버라는 표현을 여기 지금 이 시장 환경 내에서 구성해서 수익성을 맛볼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봐요. 아, 저도 마스터님 말씀 듣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으로 바뀌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금융에 대한 자산 포트폴리오가 원래 작년 기준으로 3월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중이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자금이 다 쏠리는 환경이니까 그만큼 비중을 늘려야 되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개인 자산 포트에서 주식이라든가 무슨 금융에 대한 상품 포트 비중을 좀 줄이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제는 1년간 좀 늘려왔던 그 포트에 대한 구성 시기를요. 네. 이제는 조금 최소화시키는 전략 자체를 여러분들이 많이 모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화시키는 그런 전략 쪽 그렇죠. 비둘기파 성향이 그런 식인가요? 비둘기라고 좀 표현하면 애매하죠. 좀 이제 공격적인 어떤 위험 자산에 좀 투자하는 상품을 네. 좀 전략을 조금 취소해서 내 자산을 해칭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깊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미국의 옐런 발언은요. 저도 많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앞으로 시장 환경은 계속 바뀔 거예요. 실제로 재밌는 얘기 하나만 마지막으로 네. 그거 얘기만 할게요. 증권사에서 1순위로 뽑는 게 어떤 과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퀴즈인가요? 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죠. 가장 이제 채용률이 높은 과? 경영학과.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경제학과. 네. 제 예상 외에요. 철학과를 많이 봐. 아, 철학과요? 진짜로요. 철학과 들어보는 얘긴데. 왜 그러냐면은 네. 철학은 정답이 없잖아요. 계속 해답을 찾는 과정이거든. 그렇죠. 이게 경제에도 적용이 된다 이거. 아, 그러니까 계속 전략을 고민하고 그쵸. 패턴을 분석하고 정답이 없는 거죠, 시장은. 아. 그렇네요. 그죠. 거기에 이치가 맞는 거죠. 어떤 이슈가 터지면 또 다르게 변할지 예상을 못 하니까. 그쵸. 오늘 잠깐 재밌는 얘기 좀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은요. 계속적으로 바뀌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해 능동적으로 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옐런의 발언 네. 제가 오늘 좀 시간을 길게 얘기했어요. 시청자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과연 증시의 도움이 앞으로 굉장히 좋은 현상을 나타낼 것인가. 저는 일단 아니라고 봐요. 앞으로 증시는 강세를 좀 나타내는 장이 굉장히 힘들 수 있겠다라고 단기적 평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시적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